이 녹색 모자를 쓴 아저씨는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무려 500위안의 높은 가격으로 옆집 이웃의 이 험악한 나무 조각을 샀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다. 모두들 그가 졸고 있는지 아니면 문에 머리가 끼었는지 비웃었다. 이건 장작으로서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무 조각인데 누군가가 몇 장의 지폐를 주고 직접 사갔다. 하늘에서 고기 파이가 떨어진 것과 같다. 정말 거북이가 자라를 찾은 격이다. 정말 사람들의 눈을 띄게 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목공 가문에서 태어난 그에게는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다양한 공예 기술을 열심히 연구했다. 이제는 기술이 능숙해져서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다.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나무라도 그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독특한 최대 가치와 생기를 발산한다. 장인이 곧 80세 생일을 맞이한다. 아저씨는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수십 년 동안 배운 것을 사용하여 직접 이 육각형의 낡은 나무를 독창적인 예술 차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에게 독특한 축하 선물로 주기 위해 완성품이 나왔을 때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가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아저씨는 먼저 계획된 나무판에 흰 접착제를 가득 발랐다. 잘라낸 얇은 나무판의 경사면을 사용하여 빠르게 삼각형 프레임을 붙였다. 내부 가장자리를 따라 차례로 정렬하여 배치했다. 두 가지 다른 색상으로 구분했다. 그리하여 층차가 분명한 조합 스타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옆에 있는 나무판 가장자리에 밀착합니다. 주변에 불필요한 받침대를 직접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나뭇가지 홈에 이전에 측정한 나무 조각을 끼웁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프레임을 조립하여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어서 안쪽 가장자리에 나무를 놓습니다. 총못을 이용해 한 바퀴 돌며 지지대를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삼각형 판면을 대응하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모든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당량의 방충 및 방부 효과가 있는 투명 페인트를 뿌립니다. 이로써 육각 팔각으로 만들어진 예술 차탁이 이렇게 썩은 나무를 신비롭게 변신시킵니다. 완벽하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아저씨의 이 나무를 보물로 바꾸는 솜씨는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입니다. 이 예술 차탁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도 떠나기 아쉬워할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었나요?